아, 오늘은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놀러 온 김에 컨텐츠를 좀 빼먹으려고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곧 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할 거예요. 혹시 궁금한 게 있나 해서 질문을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가 엄청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친구야, 한번 물어보렴. 친구는 처음으로 집을 구입을 해서 올 수리를 할 친구예요. 그죠? 네. 아, 떨지 않아도 됩니다. 떨고 있어요. 공사를 처음 해보는 거라 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사투리로 해도 돼요. 아, 올수리랑 각각 업체 선정을 했을 때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셀프를 하는 이유는 똑같은 돈을 들여서 고치는데 만약에 2천만 원이다, 나의 예산이. 그러면 올수리로 맡겼을 때 2천만 원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셀프로 했을 때 2천만 원으로 하는 게 훨씬 더할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몸은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왜냐면 이게 진짜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을 쓰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아,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업체에 그냥 올수리로 맡기면 안 된다는 게 엄청 많아요.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엄청 비싸지고, 어쨌든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요즘에 아무도 안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듣게 돼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만약에 성장만 안 한다고 해도 왜 성장 안 하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집 전체 타일로 하겠다. 그럼 왜집 전체 타일로 하냐? 뭔가 이런 식으로 제약이 많이 생기는데. 제 맘대로 셀프로 하면은 어쨌든 제 맘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셀프로 하는 게 커요. 셀프 인테리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 어디부터 해봐야 되나요? 철거부터 입주 청소까지 다 해야죠. 각자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면접을 받은 후에 알맞은 업체를 선택하고 진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일단, 근데 이거는 성격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견적을 많이 받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 다 하나하나 연락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셀린 카페, 그런 데 가면 보통 추천을 해준 업체를 제가 몇 개, 한 두세 개 해가지고 연락을 하죠. 그리고 견적이 막 터무니없이 비싸면은 그냥 아예 저는 그냥 안 하고요. 비슷하다 그러면은 피드백이 아무래도 빨리빨리 오는 사람한테 해요. 어쨌든 저랑 일을 할때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전화 잘 받으시고 바로 받으시고 그리고 문자 빨리빨리 오는 분한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공사 기간은 한달 정도면 되나요? 공사 기간을 셀프로 할 때는 일단 넉넉하게 빼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맨 처음에 공사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뭐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날짜를 정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어떤 거는 딜레이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거 미루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최대한 널널하게 그리고 저는 한 일주일에 공정을 2개 이상은 넣친다나요. 웬만하면은 좀 며칠씩 띄어서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가구는 붙박이가 나을까요? 사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개인 취향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냥 이게 다 개인 맞아. 취향이네요. 일단 깔끔하고 싶으면
저는 붙박이를 좋아하긴 해요. 저는 가는 데마다 다 붙박이를 하긴 했고, 근데 붙박이의 단점이라면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사는 게 사실 붙박이장 맞추는 것보다 비싸거든요, 가구가. 그리고 새로 이사 가면 새 거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새 걸로. 저는 붙박이를 할 수 있는 자리라면 붙박이 하는 거를 더 추천해요. 다 타일로 하셨는데, 네. 장판이랑 타일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제가 첫 신혼집에 장판을 했었는데, 장판을 그 뒤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가구 같은 거를 올려놓거나, 가구가 아니더라도 그냥 의자 같은 것만 놔도 그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그 찍힘 현상이 있잖아요? 그게 다시는 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주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아 다시는 장판으로 나는 못하겠다. 근데 뭐 가구를 많이 옮기지 않고 찍히는 거가 뭐 나는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은 장판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엄청 거슬리는 사람이라서 저한테는 좀 안 맞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애기들이 있거나 아무래도 장판이 낫겠죠? 저희는 저보다 사실 신랑이 타일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번 집도 타일이 너무 비싸가지고 방을 마루로 하자 그렇게 했지만 저희 신랑이 강력하게 우겨가지고 타일을 했지만 타일을 한 거예요. 근데 타일의 단점이라면 일단 공사 기간이 길고 비싸요. 좋은 점은 청소하기가 너무 편하고 그리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보일러를 처음에 키면은 뜨거워지기까지는 마루나 장판보다는 오래 걸리는데 그 대신에 오래 가요, 열이. 그래서 꺼도 오랫동안 더 유지가 되고, 그 대신 보일러를 항상 조금은 켜놔야 돼요. 안 켜놓으면은 얼음장! 얼음장입니다. 발이 엄청 시려요. 세게 안 켜고 그냥 잔잔하게만 켜놔도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안 좋은 거는 애기들 있는 집은 다들 비추라고 하더라고요. 애기들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컵 같은 거 깨지잖아요. 이거 이 정도에서만 떨어뜨려도 바로 깨지는데 애기들은 많이 떨어뜨리지 않나? 그러실 쓰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 아 그러면 써도 돼요? 해도 돼요? 아 근데 왜냐면은 그런 게 잘 깨지니까 애기들한테는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 시공한 뒤에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뭘까요? 가장 만족하는 거는 저 싱크대 업체가 엄청 마음에 들어요. 저희 싱크대 업체는 아파트멘터리라고 거기서 한 건데, 제가 만약에 다음에 집을 이사를 가고 제가 돈이 많다 그러면 아파트 멘터리에 다 맡기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싱크대 하실 때 언니가 요청한 부분은 뭐가 있죠? 싱크대는 저희는 신랑이 거의 설거지를 해가지고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길고 그런 타입이라 항상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인테리어를 어머니 집까지 하면 네 번을 했는데 이 모든 업체들이 다 싱크대의 최대 높이는 900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으로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싱크대도 좀 높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너무 높아서 이렇게 칼질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신랑이 아주 만족해요. 아 그리고 만약에 이 가구가 다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 콘센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뒤늦게 막 그런 말을 해도 바로바로 그거를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아주 좋았어요. 아, 그리고 큰 업체 상담을 해보면 자기들한테 울수려야 되는 이유가 거의 AS를 많이 말하는데. 네, 맞아요. 그럼 각각 업체를 했을 때 어려움이 없나요? 저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저는 사실 이렇게 공사를 많이 했지만 AS를 한 적이 없어요. AS를 할 게 없어요. AS 할 게 없던데. 네. 끝났어요? 이제 친구의 궁금증이 끝났대요. 아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를 처음 하는 친구
정도의 질문을 받았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은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 이 친구네 집에는 제가 한번 가볼게요. 공사하는 거 보러. 뭐라 그러셨죠? 나 뭐라 그랬지? 카메라를 켜자마자 긴장을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진짜 좋았던 업체 추천해달라고. 나 그건 물어보면 안 되는 줄 알고. 어때요? 어때요? 언니가 공사했던 것 중에 만족했던 업체 몇 군데만 추천해주세요. 시어머니들 기준입니다. 아 이게 공사를 한 건데 제가 여기에서 추천해줄 때는 일단 목수님은 괜찮아요. 목수님 좋고요. 또 전기도 괜찮은데 전기는 오빠가 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가구제작. 중문도 괜찮아요. 아 이렇게 각각 하면은 네. 이렇다. 전문가님들이 싫어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이런 분들은 다 많이 이런 식으로 공사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서 괜찮아요. 그 일정만 겹치지 않게. 지금 이 친구는 하지 않겠지만 필름 시공하시는 분도 추천합니다. 아 지금 갑자기 제가 또 카메라를 켰는데 친구가 지금 전기공사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기공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려고 킨 거예요. 아니 뭔가 공간이 좁으니까 조명만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매립등은 생각을 하지 못해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하긴 매립등이 유행이거든요. 유행을 또 따라. 거실에 팬은 좋으신가요? 아 저거? 저희 신랑 되게 좋아해요. 저희 신랑이 환기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아던데? 그러면은 저거 있으면 좋아요. 왜? 저거 있으면은 더 빨리 환기 되고 그리고 에어컨도 켜고 저거 켜놓으면 더 빨리 시원해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인테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조명이라고 생각해요. 조명 공사 하세요.